자, 여기는 여러분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인데요. 내일 이곳 암스테르담 돔 광장에서 대통령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 바로 디올 매장이 이 앞에 있습니다. 네, 3층짜리 디올 매장이 이곳에 있는데요. 네, 이곳 디올 매장 여러분들 이곳에 과연 김건희가 이곳을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집에 있는 네, 도움 광장이고요. 이곳 국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3일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덜란드 관계자와 네덜란드 한국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저 차에 탔습니다. 네, 지금 차에 타서 아마 내일 행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에서 내일 만찬 행사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디올 매장이 있고요. 아, 저 차에 네덜란드의 관계자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지금 차에 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본 거고요. 보면 그 남자와 아마 대통령실 아니면은 그 국정원 관계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공무원이 저 차를 태우고 지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봤고 이제 이거 현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곳 아마 이곳에서 행사가 내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국정원 관계자 그리고 한국 태극기를 담은 것도 제가 보였고요. 태극기를 확인은 안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봉투 안에 국기를 있는 걸 봤고 그만큼 이곳은 여러분들 윤석열이 네덜란드에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자 최초로 유튜브 최초로 이곳 윤석열이 네덜란드에 와서 어떤 걸 하고 가는지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교민이나 네덜란드에 사시는 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곳 여러분들 네덜란드 디올 매장, 암스테르담 디올 매장 앞에서 네,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였습니다.